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부터 실험에 그냥 동원하게 되는데, 만주에 거주하던 한국인, 심지어 일본인, 그 자국민도 어떤 방식으로 했냐? 그냥 영하 20도에 사람의 손을 동결될 때까지 노출시켜요. 그래서 매독에 걸린 일본분들 데려와서 강제로 강간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임산부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는 거예요. Dr. Friend.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와. 오늘은 추악한 의학의 역사가 계속해서. 뭐지? 당연한 말인데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진 않잖아요. 그쵸. 악마 같은 사람도 있잖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니, 솔직히 근데 이거는 내가 진성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악마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건 귀여운 거지. 귀여운 거죠. 하여튼 뭐 모든 직종에 고루 분포해 있어요. 당연히 의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악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전쟁사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2차 세계대전이에요. 비교적 가까운 역사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전쟁사를 통틀어서 이게 선과 악의 대결이에요. 왜냐면 나치는 악이다라고 했을 때이 말에 토를 달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 넷플릭스 들어가서 다큐 한번 봐봐요. 독일 편에서 찍는 거본적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기 어려워. 그치, 그치. 선과 악의 구도에서 만들어져 있고 그럴만해요. 근데 사실 독일의 제3제국 못지않은 곳이 일본 제국입니다. 그때 당시 일제는 정말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유럽 전선에 비해서 태평양 전쟁이 아무래도 그 주목도 면에서 확 떨어져서 덜 알려져요. 그래서 아우슈비츠에 비해서 73인 부대의 만행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마르타. 네, 마르타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직접 겪은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그거를 좀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아우슈비츠처럼 많이 알려져 있진 않죠. 왜냐면 뭐 관련 영화도 사실 별로 없어. 최근에 경성 크리처가 약간 아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좀 가볍게 다룬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다 속이 좀 미식거려가지고 오늘은 완전히 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조금 약화돼서 좀 나올 겁니다. 제가 일부러 생략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이건 이제 의학의 역사 관점에서 731을 보려고 하는데, 각종 이제 기사나 논문, 일본의 의학의료연구회라는 데가 있어요. 일본의 이제 양심 있는 의사들이 모여서 2년에 한 번씩 책자와 문건을 계속해서 이렇게 냅니다. 그거를 이제 종합해서 만든 책이 있어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 부대. 책이 되게 두꺼운데 그 안에 보면은 케이스거든요. 1번 어떻게 했다, 2번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그냥 케이스예요. 요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 731 부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려면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대의 장이었고 모든 실험을 주도했던 이시시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본의 귀족 출신이에요.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돈도 있었고, 심지어 이제 전통주 사업을 했어요. 꽤 부유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미 그때는 일본이 완전 군국주의에 사로잡힐 때죠.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이기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딱 그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자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당연히. 군국주의, 뭔가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이제 교토 제국 대학의 의학과에 진학을 하는데, 공부를 되게 잘했대요. 근데 인망이 있진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되게 싫어했대. 근데 윗사람들이 진짜 예뻐했습니다. 윗사람한테 이걸 엄청 잘했나 봐. 아랫사람 괴롭히고 위에 약간 잘 보이려고 엄청. 그리고 이제 본인이 파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부 스트레스 쌓여 아평굴에 갑니다. 매춘도 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윗사람들한테 되게 지속적으로 잘 보인데다가 집안도 좋잖아요. 그래서 당시 교토 제국대학의 총장이었던 아라키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뭐 탄탄대로의 앞날이 딱 보장이 된 거죠. 일본의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예요, 이 사람. 1922년에는 이제 제일 잘 날아가려면 어디 가야겠어요? 당시 일본에 육군 들어가야죠. 육군 들어가서 군의관으로 임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로 관심을 보였던 학문이 의학 중에서도 세균학, 미생물학, 병리학이에요. 아빠도 좀 불안하지? 위험하다. 근데 이제 시코쿠섬이라는 곳에서 뇌염이 엄청 유행을 했대요. 근데 그게 치사율이 60%가 넘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아 내가 이때 뭔가 보여줘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그 섬을 방문해가지고 아직도 한창 돌고 있는 와중에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을 해요. 엄청난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임질 치료가 이때 당시에는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페니실린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20년대면은 이제 발견해서 아 이런 물질이 있구나라고 할 때기 때문에 임질에 대한 치료가 확립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대량 생산이 안 됐어. 페니실린. 하여튼 뭐 이때 임질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한테 발열을 일으키면 도움이 된다,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뭐 말라리아랑 뭐 섞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발표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그 굉장히 뭐 선진 이야기였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해도 의학 역사와 비슷해요. 네, 이 사람이 나쁘지 않아. 그때 나왔던 의학의 역사 중에는 첨단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을 이제 본 거예요. 유럽에서 터진 1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그때 당시 이제 위력을 보였던 무기 중에 화학 무기가 있어요. 독학스. 이제 약간 기운이 점점 보이는데 일본의 화학 기술은 사실 독일이나 유럽에 비교하면 좀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만들려면 우리는 세균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독자적인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새끼 얘기 크로사해 진행해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당시에 미국, 영국, 벨기에, 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소련 거기에 이제 일본에서 전권을 준 거예요. 외교권으로 여기를 다 방문해가지고 일본이 의외로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거든요. 그때 영국이랑 동맹국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연구소에서 나 이거 좀 봅시다 라고 하면은 다는 안 보여줄지언정 파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싹 보고 와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일본의 그 세균학 연구가. 이거를 성과로 1931년에 소령으로 승진을 하고 도쿄 육군병원 면역학 과장으로 임명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제일 관심을 보였던 게 패스트 탄저균. 생화학 무기로 쓸 수 있는 거 두 개에 관심을 가졌네. 선악을 떠나서 우수하긴 한 거예요. 지금도 무기화 하려면 탄저균이잖아.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이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 시기가 인체 실험이 필요하다. 그거를 주장을 합니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아니 누구 가지고 해? 일본 사람 가지고 할 거야? 지금 병원 일본에 있는데? 도쿄에 있는데 인마도 어쩌할 거야? 안 된다. 인체 실험을 꼭 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던 차에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공해서 지배권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시이가 나를 만주로 보내주면 내가 만주인들을 실험에 쓰겠다. 와 진짜 와.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아 그 사람들은 2등 신민이니까 이 사람들 완전 인종차별했었거든. 같은 동양인인데 이상해. 하여튼 일본인이 1등 신민이고 이 사람은 2등 신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승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염병 예방부서 속칭 731 부대를 이때 만든 거예요. 전염병 예방부서야? 네. 겉으로는 일단 그렇게 표현했구나.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만주에 설립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그만한 이제 버려진 작은 양조소 밑에다가 만들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힘든 거야. 연구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야 지금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중국이랑 싸우고 내려가서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다 정복해야 되는데 세균전 필요하다. 너한테 더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일본이 오케이 알았어 너한테 크게 지어줄게. 그래서 하얼빈에서 100km가량 떨어져 있는 베이비너의 거대한 건물을 아예 그냥 지어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도고라는 걸 가동하게 되는데 이 도고가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격퇴한 일본의 전설적인 해군 제독입니다. 그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고의 해군처럼 우수한 해균을 만들겠다 이거야. 그래서 1932년부터 본격적인 인체 실험이 시작이 돼요. 미친놈이야. 건물도 거대하고 보안도 삼엄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허락 없이는. 근데 주변에 사는 중국인들은 얘네들이 말은 군사시설이라고 하지만 군사시설 아니다 라는 걸 금방 알아차려.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비명이 계속 들려요. 와 미쳤네. 그래서 근처에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미 일본군이 저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 실험에 동원하게 되는데 소련군 포로나 이런 사람들도 오지만 만주에 거주하던 한국인, 만주에서 거주하던 중국인, 심지어 일본인 그 자국민도 필요하면 데려와서 실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험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게 많은 문서가 불태워지고 막 훼손됐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좀 시간이 있었잖아요. 항복할 때까지. 그치, 그치. 그랬기 때문에 많은 거를 훼손을 했고 이제 심지어 증언이 남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동원된 모든 실험체는 다 사망했고 다 죽었어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미쳤네. 증언도 없지만 이제 일본 의료학 연구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 복무했던 병사들 찾아가서 설득하고 너 처벌 안 받는다. 증언만 해주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구체화된 기록을 이제는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실제 이제 731 부대에서 복무했던 시노즈카 요시오라는 병사의 증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731 부대에서 세균 배양에 동원됐습니다. 병사예요, 병사. 그러니까 뭐지? 세균 배양도 해본 적이 없고 와서 배운 거예요. 와서 배운 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 부대에 복무하면은 일본의 승리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란 얘기를 듣고 자원을 해서 갔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게 이제 패스트, 탄저, 뭐 대장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양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 인근 중국인 마을에 지속적으로 투하를 하는 거예요. 에? 말도 안 하고. 왜냐면 실험을 하려면 데리고 와서 주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기화를 할 거잖아. 뿌려봐야 되는구나. 아, 실제로 뿌려서 이게 얼마나 번지는지 어떻게 해야 번지는지 증상도 보고 뭐 그런 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 테스트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실험체로 잡아온 사람들한테도 이제 실험을 하는데 그렇게 잡아온 사람들은 발가벗기고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통나무처럼 보였대요. 마루타가 일본어로 통나무입니다. 그래서 마루타라고 부른 거예요. 사람으로 안 본 거야. 그래서 당시에 부대 내에서는 사람
사람들을 실제로 마르타라고 불렀고 이 사람을 죽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버리자, 처분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대.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 거야. 인간으로 안 보니까 사실 그런 악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인간으로 안 보니까. 그 다음은 이제 가리타 게이시로라는 의료연구에 소속 의사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이제 이시시로가 동상에 엄청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면 당시 일본이 주로 싸웠던 태평양에서는 더워. 그러게. 심지어 이거 동남아로 내려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의 시작을 알린 거는 진주만이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침공한 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다 더운 나라예요. 이 중에서 제일 추운 건 연구소가 있는 만주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 제3제국 독일에서도 동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추측국끼리 뭔가 동상에 대한 뭔가 있었나 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이거를 완전 주도해서 한 거는 요시무라 히사토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언론에는 나는 영도에서밖에 실험 안 했다, 나는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안 했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1941년에 강연한 기록을 보면은 영하 20도에서 연구를 했다고 본인이 말했어요.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했냐, 그냥 영하 20도에 사람의 손을 동결될 때까지 노출시켜요. 완전한 동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 각목으로 그 손을 내리쳐 봅니다. 감각이 탈락됐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얼었으면. 그러면 아픈지도 않아. 그리고 손이 깨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동결이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영하 20도와 같은 혹한지의 동상은 이게 짧은 시간 내에 감각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손만이 아니라 이제 발가벗겨서 바깥에 던져놓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사지와 안면이 딱딱해지는 시간도 짧고 혈관이 수축한 다음에 혈관에 마비가 생기고 피부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다가 주변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잠깐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그러다가 다시 얼어간다,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이 발표를 1941년에 하거든요. 그리고 딱 1년 후에 이러한 동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다 틀렸다, 뜨거운 물 이런 거 안 된다, 37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다라는 거를 1년 만에 확인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냥 계속 해보니까 빨리빨리 확인이 되는 거죠. 심지어 당시 동상 실험의 대상자 중에는 신생아도 있어요. 이 실험에서 살아남아도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험을 하거나 혹은 그냥 버려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당연히 아까 이제 목표가 세균전이니까 세균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되는데 균은 이제 혈관으로 주입했을 때, 피부로 주입했을 때, 장기별로는 어떻게 다른 이런 것도 다 실험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안 했다고 증언을 하는데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1번 언제 주입했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고 어떻게 사망했는지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야, 그렇지, 기록하는 사람도 그걸 있어요. 다 기록해서, 왜냐면 그거를 데이터화해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이 잘 죽을까에 대한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세균이 다 무기화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매독은 목적이 좀 달랐습니다.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전쟁을 보면은 되게 전근대적인 방식을 취해요. 현대화된 군일 보급이 중요하잖아요. 보급이라는 게 탄환이나 이런 걸 계속 보내줘야 되잖아. 그치. 일본군은 중세시대처럼 현지 약탈? 보급을 해요. 약탈을 합니다. 약탈하면서 필연적으로 무슨 짓을 하냐, 거기 있는 여성들을 강간해요. 그리고 종군위안부까지 데려갔잖아. 그 과정에서 매독이 부대 안에서 번지는 거야. 매독을 치료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피염체가 매독에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매독에 걸린 사람을 찾아서 잡아오는 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안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매독에 감염시켜요. 처음에는 매독균을 주입해봅니다. 근데 이게 생리적인 이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감염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매독에 걸린 일본군들을 데려와서 강제로 강간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매독균에 감염시킨 다음에 연구를 해요. 근데 강간을 하게 되면 임신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임산부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는 거예요. 태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휴직 감염이 근데 이게 도움이 됐냐 그러면 하나도 안 됐지. 그치, 페니실린이 없는데 뭐. 매독은 페니실린으로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페니실린은 상용화가 됐어요.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상용화가 됐어요. 그럼 말했을 텐데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하냐는 관건이었죠. 그때는 소변 막 농축해가지고 페니실린 이게 쉽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의 만행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무기의 위력을 시험한다라는 목적 하에 좌포 사람들한테 이제 총도 쏴보고 폭탄도 던져보고 칼도 찔러보고 이러는 미친놈들이야. 그리고 어떤 일부 수감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팔을 잘라서 왼쪽 팔에 붙이는 실험을 합니다. 이거는 목적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보다 끔찍한 기록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하다가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거는 그냥 일본 사이트에 가면은 일본어 요새 번역이 되거든요. 맞아요. 더 자세하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실험실에서 실험당한 사람은 최소한의 수정으로 3,000명 이상 이송된 걸로 보여요. 근데 일단 일제가 패망했잖아요. 전범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731 부대 책임자들도 재판을 받아야겠죠? 아까 그 동상했던 요시무라 히사토,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전후에 교토대학교 의대학장도 하고, 진짜로? 1978년에는 훈삼 등록 일상이라는 훈장도 받고 선수를 누리다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 책임자 이시이시로
이걸 옛날에는 뭐 의사면허를 박탈을 당해서 물락업소를 운영하다가 비참하게 사망했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다 낭설이었고 죽을 때까지 의료계의 원로로 살다가 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는 정설이에요. 왜냐면 당시에 군인들이 남겼던 교신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이게 정의가 무조건 집행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사실 곱게 죽게 다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독일, 그래서 나치 잔당들은 이스라엘 모사드가 남미까지 가서 암살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다음에 죽음의 천사로 불렸던 아우슈비츠 요세프 맹겔레에 대해서도 알아보는데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정의가 다 빗발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다음에는 요세프 맹겔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